먹고 살기 팍팍하다 보니 청년층에선 3포나 5포, 7포 세대란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 취업을 못한 남성이 결혼할 확률은 취업한 남성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과 결혼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취업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집값도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 뵙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미취업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여성분들의 직장 같은 것도 많이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것 같아요. 일시적인 직장인지 아니면은 안정적인 직장인지도 사실상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남녀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봤더니 남성의 경우 미취업자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취업자의 5분의 1, 여성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이 딱 정해져 있는 직장이 없으니까 그쪽 집안에서도 반대를 하고 뭐 저도 할 말이 없고 하다 보니까 결과는 뭐안 좋게 끝났죠. 또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혼 연령도 늦어졌는데 취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결혼 시점도 남성은 4.6개월, 여성은 1.9개월씩 미뤄졌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의 그 능력 아니면은 특성 이런 거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가 겉으로 관찰하기에 가장 편한 게 이제 취업이라는 스테이터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혼 기피 현상과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확충이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